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정신을 차려보니 프랑스어로 과장이 되어 있었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 근데 더 재밌는 건 딱 학생을 보자마자 교수님이 농슈 이러면서 그런 학생들은 교양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피하시는 건가요? 피하나요? 그럼 아직 꿈을 잃지 않으셨고 대학교에 와서도 꿈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꿈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 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소재공학부, 화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학생을 모셔서 다뤘는데 오늘 일곱 번째 학과는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문학과 한종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서로 어떻게 알게 됐죠? 일단 제가 학교 입학하자마자 대학교 방송국을 같이 했고요. 지금은 봉사동아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입학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하셨는지. 준비한 거는 수시 전형에 올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3논술, 3합종 이렇게 준비했는데 밸런스 있게 준비했네요. 그렇죠. 이게 정석이거든요. 국룰. 근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게 배신당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근데 정시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정시가 몰랐네 나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게 전화 찬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추합? 그쵸. 저는 그냥 추합도 아니고 6차 추합이거든요. 제 뒤로 아마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재수학원도 하루 갔어요. 만약에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도 그 재수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문과학 계열로 입학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입학해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프랑스어 문학과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왜 프랑스어 문학과를 선택했는지.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정신을 차려보니 프랑스어 문학과 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런 말인가요? 아니, 원래 저는 그런 말이었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언론 이쪽이라 어느 학과를 가야지 고민하는데 이게 또 학점이 또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 학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학점 공개 가능하십니까? 대략적으로라도? 3.4? 아, 공개를 해주시네요. 비밀이 없는 이제 올려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도 그 1학년 때 계절학기로 기초 프랑스어를 들었거든요.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전공에 대해서 좀 깊게 파헤쳐 볼 텐데 어문학과 하면은 어학이랑 문학이랑 이렇게 갈리잖아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문법, 회화 이런 것 같은 어학 쪽에 관련된 분야가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프랑스의 문학, 소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신화 시작해서 오페라, 뮤지컬, 영화 이런 것까지 문화적인, 예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 프랑스도 워낙 문화가 되게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수업 듣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은 그러면은 이 셋 중에 어떤 거를 좀 주로 들으시거나 선호하시는지.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어를 거의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네. 어학 쪽 수업을 듣기에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로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그 기초 회화를 들었다가 원어민 교수님이 프랑스어로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파벳 떼고 있는데 프랑스어로만 하시니까 결국에 그건 씨 받아서 재수했거든요. 교수님이 그리고 약간 관심 학생 비슷하게 종구 씨를 그렇죠. 부족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쪽만 집중 막 하시거든요.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교수님의 그 집중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학 쪽은 들을 수 없었고 문학 부분에 대해서도 번역본을 가지고 수업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문을 해석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거기도 장벽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 끝이 못하게 나무나나 이 예술 쪽 문화 이쪽 주로 듣지 않았나. 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강의 방식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국제어 수업이 맞나요? 어학 쪽 수업들이 국제어 수업이고요. 나머지 강의들은 거의 한국어로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원어민 교수님이 몇 분 계신데 원어민 교수님들이 한국말로 수업을 하시지 않아요? 그쵸. 아 근데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 친구가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 저도 비슷한 얘기예요. 볼일을 보고 있는데 청소부 아주머니랑 되게 정답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유창하게 유창하게 막 오늘은 끝나고 뭐해? 막 이러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딱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화장실 안에 그 원어민 교수님이랑 그 청소부 아주머니 두 분밖에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 난 뭘 들은 건가. 평소에 절대 한국말 안 하시기 때문에 그쵸. 근데 더 재밌는 건 딱 학생을 보자마자 교수님이
봉슈 이러면서 침침이 때면서 몰라 모르는 척. 저는 프랑스어가 아니라 영어 교수님이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한국말을 못하는 척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에 사시는 분인데. 그쵸. 그래서 한 날은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복도에서 한국말로 굉장히 유창하게 통화를 하시다가 학생이랑 딱 마주친 거죠.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던 저희 교수님은 심지어 남편분이 한국인이시라고 자제가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약간 장점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팀플도 거의 없고요. 과제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시험은 근데 거의 다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 퀴즈 같은 건 좀 보나요? 퀴즈 같은 것도 거의 없고요. 생각보다 부담이 없는 대신에 강의 내용 자체를 통감기해야지 질문 자체가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출석이랑 중간 기말로 성적이 좀 결정되는 편이겠네요? 그렇죠. 그냥 중간 못 보면 그 말다가 들었던 전공 중에서 네. 가장 좋았던 강의를 한번 뽑아볼 거예요.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고대 연극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오페라, 뮤지컬 그리고 현대 영화까지 약간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강의였는데 그쵸? 예술사 같은 거네요. 그 실제로 그 작품들을 일부 보여주면서 그런 수업이 재밌죠. 작품 보여주는 수업. 그렇죠. 좋아하시잖아요. 영화 보는 거 되게. 여기 채널 이름도 그 프랑스 영화가 또 유명하잖아요. 약간 그 지루한 예술 영화. 아 근데 재밌었던 거는 라라랜드 보셨죠? 네. 감독님이 데미안 샤젤 위플래시랑 네네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노래도 좋고 색감도 이쁘고 춤도 추고 그러니까 뮤지컬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 게 재밌다 이 정도로만 볼 수 있는데 잘 살펴보면 숨어있는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크드미 감독의 작품들에 나왔던 부분들이 오마주된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라라랜드 시작 장면 기억하시나요? 고속도로에서 그쵸. 자동차에서 갑자기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시작하는 그것도 아마 로시포르의 젊은 여인들에 나온 장면을 오마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쉐르브르 의산이라고 그 라라랜드의 주인공이 중간에 각본을 쓰거든요. 근데 그 각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주네비에브예요. 그거 거기서 따왔구나. 그렇죠. 쉐르브르 의산에 나온 여주인공 이름이 주네비에브거든요. 아 그런 거 근데 수업에서 보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그렇죠. 약간 저는 그거를 알고 라라랜드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약간 이스터에그라고 해야 되나? 숨겨진 찾는 재미. 그런 거. 기억을 잘하네 근데. 근데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라라랜드에서 어떻게 오마주를 했는지에 대해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걸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재미는 있겠다 확실히. 그 과목 이름이 뭐라고요? 프랑스의 공연예술이요. 두 번째로 뭐 기억에 남았던 거는 신화를 배우는 수업이었는데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오이디푸스 신화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죠. 아버지를 죽이고. 그쵸. 친부 사례랑 근친 상관과 관련된 약간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영화 속에서 오이디푸스 역할이네? 이 사람이 뭐 안티고네 역할이네? 뭐 이런 거를 알면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더 재밌게 재밌겠다. 볼 수 있거든요. 교양을 좀 깊이 배우는 느낌? 그거는 수업 이름이 뭐라고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잠깐만. 신화 어쩌고저쩌고였는데? 근데 재밌는 게 같은 교수님 아니거든요. 이게 저같이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쪽 문화 수업들을 택하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그쵸?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류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보던 사람만 보던 사람만 만나는구나. 커리가 확실히 색깔이 좀 있겠다. 어학 잘하는 사람은 어학만 계속 들을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외고에서부터 프랑스어 그러니까. 공부하고 막 온 사람들도 있고 불만... 그래서 심지어 교수님도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 얼굴 보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 알고 사람이라고. 있다고. 와. 교양 중에서 이게 좀 좋았다 하는 강의가 있을까요? 저는 내가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던지나요? 그렇게 몰입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뭐가 좋았다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아쉬웠다는 건 좀 있나요? 슬슬 나오는 거 아니야? 한 가지만 골라보자면 학글, 학술적 글쓰기라고. 저는 학글을 수원에서 들었거든요. 이게 또 그 심보가 아주 고약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그 수원에서 아침 방송을 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교양을 들었고 학글 근데 A+ 받았어요. 잘하셨네. 확실히 수원에서 들으니까 수원 학생들은 교양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비하하시는 건가요? 비하나요. 전공이 중요하니까. 제가 사실 논술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글쓰기에 매우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술도 되게 자신이 있었는데 C+를 받더라고요. 왜 그랬지? 워낙 잘 쓴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너무 이게 나만의 창의력을 펼친 거 나는 잘 썼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스톤은 몇 안 되는 A+. 그럼 창글 안 들으시고 네, 저는 스톤. 스톤을 들으셨네. 스톤은 그래도 A+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들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 그쵸.
진로 섹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주변 과 사람들을 봤을 때 혹은 선배들을 봤을 때 어떤 진로를 갔나요? 보통 전공을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어는 아직 저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진 못했는데 과에서 상경계열 복수 전공한 다음에 프랑스의 어문 이쪽은 약간 스펙처럼 제2외국어? 그쵸, 제2외국어. 언어를 하나 할 수 있다. 아예 프랑스 어문 이쪽 관련해서 깊게 가는 사람들은 주위에서는 아직 못 봐가지고 물론 계시겠죠. 가면은 근데 뭘로 갈 수 있을까요? 뭐 통번역 이런 쪽으로 가나? 외교. 아 외교 약간 쪽. 하지만... 그리고 프랑스 회사들도. 아 해외 기업 아예. 본인은 진로를 좀 결정하셨나요?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기자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복수 전공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하고 있고. 예필제 들어가셔야겠네요. 들어갈 수 있으면 학점을 많이 본다던데. 그렇죠. 기자를 그럼 아직 꿈을 잃지 않으셨고 대학교에 와서도 아 대단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꿈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고 그걸 유지한다는 게 중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유지한다는 게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전공 강의 중에 좀 아쉬웠던 게 있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없으면 뭐 넘어가세요. 오히려 저는 프랑스 문학과 강의보다는 복수 전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방? 신방과 강의 중에 좀. 왜요? 뉴스 보도 실습이라고. 아 뉴보실. 뉴보실. 기사를 쓰고 뉴스를 만들고. 만들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 아 진짜. 이것도 기억난다 너 방송국 출신이라서 그쵸 팀플 다 뒤집어 쓴 거 그거야. 맞아 사실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맞아. 너 막 교수님한테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어? 저는 솔직히 그런 거 항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얌전히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방송국 활동하면서 촬영했던 영상을 과제 제출할 때도 맞아, 맞아, 중복해서 맞아. 사용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가서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컴플레인 했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쓴 건데 왜 네, 교수님한테... 어차피 너가 한 건데 그쵸, 기자였거든요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그거는 과제랑 방송 활동을 동시에 한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학점 올려주시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렇지. 그게 뉴보실입니다. 그래서 좀 억울했다. 왜냐면 나 혼자서 촬영 편집 다 하는데 맞아요.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프랑스 어문학과에서는 딱히 아쉬운 과목은 없다. 회화 정도? 아, 회화 정도. 그걸 왜 들었을까? 아, 그 뭐 이제 유학 갔다 오시면은 좀 실력이 소폭 대폭 상승돼서 오시지 그쵸?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프랑스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프랑스 실력 좀 늘었으면.